크릴 오일 집에서 실험하면 왜 안 녹을까요? 혹시 가짜 크릴 오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크릴 오일 속 인지질의 진실 제가 실험으로 밝혀드립니다. 병원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얼마 전에 두 명의 구독자님께서 비슷한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땡땡 크릴 오일 제품을 집에서 물에 녹여봤는데 녹지 않아서 판매처에 왜 안 녹냐고 물어봤더니 판매처에서는 집에서 적은 양을 녹이면 안 녹는다고 합니다. 왜 안 녹는 것일까요? 자, 제 생각에는요, 일단 판매처의 답변이 말이 안 됩니다. 인지질이 제대로 들어있으면 단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잘 저었을 때 물에 잘 섞여야 하는 게 크릴 오일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리지만 물에 넣고 저어주면 섞이긴 해야 하거든요. 제가 작년 6월에 보여드렸죠? 크릴 오일은 물에 녹는 게 아니고 잠시 섞일 뿐이라고. 못 보신 분들은 크릴 오일 일부를 참고하시고요. 하단 내용 부분에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비슷한 제보나 문의를 계속 받아왔었는데요. 그냥 넘어갔어요. 제가 크릴 오일을 판매하는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허위 과대 과장 광고로 제품을 팔아먹는 크릴 오일 같은 시장은 저는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구독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내용에서 판매처의 무책임한 행태를 전해듣고 저도 좀 화가 났고요. 결국 그 회사 제품을 실제 구매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매우 참담했습니다. 자,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거 집에서 한 번씩 해보세요. 물 한 컵에 세 캡슐 정도만 터트려서 넣고 저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두 가지 크릴 오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구입한 인지질 42%짜리 크릴 오일이고요. 하나는 구독자님께서 제보해 주신 인지질 58%짜리 크릴 오일입니다. 참고로 물의 온도는 40도입니다. 잘 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그럼 저어 보겠습니다. 42%짜리는 잘 섞이는데 58%짜리는 그냥 둥둥 떠 있네요. 이거 제 개인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지질은 친수성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분리는 되겠지만 일단은 잘 섞여야 하는데 이상하네요. 물에 잘 안 섞이면 그만큼 인지질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우리 구독자님께서 구매하셨다는 인지질 58%짜리 크릴 오일. 왜 제가 구매한 인지질 42%짜리 크릴 오일보다 안 풀리죠? 58%라고 광고하는 제품이 인지질이 미달이거나 가짜 크릴 오일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어쩌면 인지질 함량이 10%도 안 되는 저질의 크릴 오일을 58%라고 판매했거나 아니면 정제어유, 즉 오메가3에 데드레시틴과 빨간색 아스타잔틴 몇 방울을 넣은 가짜 크릴 오일이던지 왜냐하면 데드레시틴에도 인지질이 들어있거든요. 아니면 콩기름에다가 아스타잔틴 몇 방울 넣은 가짜 크릴 오일이던지 냄새가 그래도 역한 거 보니까 콩기름은 아닌 것 같네요. 이거 어떡하죠? 굉장히 충격입니다. 지금 문득요, 과연 이 42%짜리는 정상일까? 42%라는 수치에 비해 너무 잘 섞이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까지 드는데요. 사실 인지질 성분이 들어있는 레시틴을 크릴 오일에 섞어서 인지질 함량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물에 더 잘 섞이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레시틴은 유화제라서 물과 기름을 잘 섞이게 하거든요. 설마 그러진 않았겠죠? 제 개인적인 의심입니다. 자, 이번 영상이 저의 크릴 오일 네 번째 영상인데 그동안의 영상들에서 크릴 오일은 우리나라에서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이라서 원료의 상태를 믿을 수가 없다. 인지질의 함량이 일정치 않아서 제품의 인지질 함량을 직접적으로 대놓고 표기하지 않는다 등등 말씀드렸죠? 오늘 실험에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이 상당 부분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크릴 오일 구매하실 때 더더욱 주의하셔야겠고요. 제가 브랜드만 보고 제품 구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정도로 인지질 함량이 부정확하다면 크릴 오일은 좀 유명한 브랜드 제품을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유명 브랜드들은 자기 제품에 자존심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하기 전에 먼저 실험을 해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여러 가지 크릴 오일 제품들에 달린 실제 후기들 중에 평이 나쁜 후기들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의외로 집에서 실험해보니 잘 안 섞인다는 후기가 꽤 있는 걸로 봐서 우리나라 크릴 오일 열풍도 이제 조만간 끝이겠구나 라는 예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담이었습니다.